안녕하세요. 문화 콘서트 난장 곡간지기 신현이 아니신 가티 아니니까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독특한 그들만의 감성으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 밴드 쏜애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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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엄청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쏜애플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는 윤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쏜애플에서 드럼 치고 있는 박요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쏜애플에서 기타 치고 있는 홍동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쏜애플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심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난장이 7년 만에 와주셨어요.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나주정미소 난장 곡간에 오늘 오신 소감은 혹시 어떠세요? 네, 저희가 2013년 4년인가요? 그쯤, 네. 그쯤. 네, 2014년 봄에 난장 처음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봄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꽃도 많이 피어있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예, 봄이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쏜애플 앨범 들었었거든요. 아,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제 그 싸이월드 BGM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싸이월드요? 누가 너의 귀를 만지며 괜찮다고 등을 쓸어도 나는 날 좋아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밴드 씬에서 또 어마어마한 티켓파워를 또 자랑하고 계신데 방송 출연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공연 위주로 해서 그러신 건지 비결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걸 나한테 맡긴다고? 아니, 사실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저희가 할 수 있고 잘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음악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하시고 멤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비결보다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좋은 거는 음악이 제일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9년 정규 앨범 개봉 이후 앨범 이슈가 아직은 없으신데 혹시 올해는 앨범 계획이 있으실까요?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EP 발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기다려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데 희망 고문 되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발매된다고 네. 공지가 나오겠죠? 그럼 더 반갑겠네요. 가만히 있다가 네, 딱 뭐, 앨범이 나온다고 하시면?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작업을 할 테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보는데 왠지 더 기대되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니면 많이 들어주세요. 이런 건 많이 들었었는데 기대하지 마시고 알아서 살고 계시면은 뭐 앨범 나오겠죠. 이런 느낌은 처음 들어서 열심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아쉽죠? 네. 예, 감사해요. 저도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 이렇게 난장 와서 하게 됐는데 좀 자주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못 보니 아니게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짜 좀 저희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일해서 또 뮤지션이 열심히 일하면 또 이제 리스너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하고 좀 분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쏜애플의 매력을 한껏 알 수 있었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 쏜애플의 공연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그럼 보시죠!